유도 선수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예. 유도 선수로 계속해서 활약을 하다가 사실 유도하면서도 가수가 되고 싶은 그 한 곳에 그 의지가 있었어요. 비중을 좀 더 많이 차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진학 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운동 그만하겠습니다. 체육대학을 가려고 했었었군요. 예. 우리나라 올림픽에 나갈 때마다 유도는 항상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지금은 이제 가수가 돼서 굉장히 뿌듯할 텐데 그거를 포기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반대 심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왜 무대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치 예, 이쪽으로 가느냐. 갑자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야, 이 까딱 잘못하면은 만약에 가다가 유도 운동을 하다가 잘못돼 버리면 어쩌겠고 이래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계기와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딱 순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켰어요. 그렇지. 막 설득을 시키고 대학을 실용음악과로 갔습니다. 딱 가자마자 딱 20살 딱 되자마자 군대에 갔다 걸려가지고 군대 지원해서 바로 갔다가 22살 때 전역을 하고 전역 딱 모자 딱 쓰고 와가지고 아버지 군대 다녀왔습니다 이래 하고 유도해라. 예. 유도해라. 그럼 이제부터 유도를 해라. 다시 해라. 유도해라 이게 아니고 제가 병장 때 그걸 다 짜놓고 왔거든요 군대에서. 나가서 아버지께 뭔가를 보여드리자. 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싹 찾아가지고 종이 적고 이래가지고 그싹 나갔죠 제가. 1년 동안 그래서 입상한 상들을 하나하나 찔끔찔끔 이렇게 모았어요? 보여드리면 안 돼요. 그래. 모았어요. 모았어요. 이래 다 이름 못았지. 그게 얼마예요? 그게 모은 게? 한 돈 천만 원 됐지. 우와! 돈 천만 원 정도 되고 돈 천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이제 트로피하고 이런 걸 차에다가 싹 그런 게 실어놓고 나를 딱 잡아가지고 아버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진지하게. 와그라노 너무 잘못한 거 내놔. 와그라노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 비닐로 검은 비닐로 검은 비닐로에다가 담아놓고 오자. 비닐로가 뭐니? 비닐로가 비닐에다가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말. 비닐로 비닐로 딱 담아놓고 비닐로 가졌다. 아버지 이게 사실 제가 한 거의 1년 동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뭐 가요제 프로그램에 떨어져도 보고. 붙어도 보고 이러면서 힘겹게 이렇게 상장과 상금을 이렇게 좀 못 왔습니다. 못 와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못 왔습니다. 네. 해석해 주십시오. 네. 못 와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버지 밀어 주십시오. 딱 아버지가 또 비닐이 있는 거 딱 꺼집어내가지고 이래 트로피 하나 둘 이렇게 딱 이래 딱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 둘 서이 너희 이러면서 그러고 뭔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딱 촉이 있잖아요. 뭔가 되겠다, 되겠다. 아빠 뭐 해주겠다. 이래 딱 싶어가지고 있다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좋다. 딱 3년 기회 줄게. 야. 딱 3년 기회 줄 텐기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포기도 빨리 해야 된다. 남자가 포기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3년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22살에 아버지 설득시켜서 25살까지 그 아버지가 시간을 이제 주셨죠.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혜성 씨가 25살 때까지 네. 트로트를 하면서 분명히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켜본 혜성 씨의 모습은. 네. 그럼 아버지가 그 트로피를 다시 모아가지고 당수도로 떼면서 딱 집으로 들어와 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했을 자, 거 아니에요? 왜 3년이 지금까지 왔는가? 2탄. 이게 왜 했는가? 네. 자, 저도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주셨는데. 그렇죠. 이야, 네. 이거 해가지고 진짜 잘해가지고 사람을 못 하자.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네.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무슨 생각이냐? 팬들을 확보를 많이 하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명리하네. 그래서 공연장 가면은 이제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 노래 들려드리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진짜 더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 이제 의지로 하다 보니까는 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서 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또 그만해라 소리를 원하는 거예요. 3년 더 해라. 3년 더 해라. 3년 더 해라. 팬들이 이제는 저 혜성 씨 정도 되면 팬분들이 선물들이 아이돌 선물들이랑 좀 틀려요. 뭐 건강식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네. 그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같고 조카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들이 그럼요. 챙겨주시니까 네. 나도 뭐 해주고 싶네.